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1,000원짜리 XXX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,000원으로 뭘 살 수 있냐고요? 빵이요. 정말이라니까요. 물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카페나 프랜차이즈 빵집은 아니지만 요즘 일명 1,000원 빵집이 늘어나고 있어요. 울산에도 1,000원 빵집이 있다는 소식에 얼른 찾아가 봤습니다. 많을 땐 100명? 적을 때는 한 7, 80명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5개는 구매가 원칙이니까 5개부터 사가시고 많으신 분들은 3만원, 4만원 이렇게도 사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밀가루 1kg의 평균 가격이 1,948원이었다고 해요. 2년 전보다 무려 30% 가까이 오른 가격이에요.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무시무시해졌는데 도대체 빵을 얼마에 가져오길래 1,000원에 팔 수 있는 걸까요? 그거는 저희 거래처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조금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많이 팔아야 이윤이 되는 구조죠. 1,000원에 판매되는 빵이면 안 좋은 재료들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고 해요. 안에 속재료가 절대 뭐 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. 똑같이 만들고 있고 솔직히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빵들은 다 브랜드 값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끼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홀쭉한 지갑이어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죠. 품질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니 마음 놓고 맛있는 빵 즐기자고요.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. ETV